설정이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 까먹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에 막대기 3개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중간 아래쯤에 있는 설정이라는 곳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뭐 알림에 대한 거, 앱 다운로드 환경에 대한 거 등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휴대폰에 다양한 그 이렇게 푸시 알림, 뭐 불필요하게 뜰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있는 앱이 있으라는 알림 받고 싶어라고 하실 때는 이거를 눌러서 온 해주시면 되고, 끄는 거 어떻게 끄는 거야? 요 아래쪽에 있는 건 지금 끈 형태예요.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켜 있는 형태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나는 알림 받겠어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내가 좋아할 만한 앱이나 게임이 미리 등록이 되거나 뭐 이벤트가 있으면 알림 받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밑에 있는 두 개의 아이콘도 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이전 페이지로 가는 거는 이렇게 앞에 있는 역방향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백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와이파이에서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LTE 요금을 쓰는 3G 요금을 쓰는 그런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비싸서 대부분 와이파이에서만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꼭 데이터를 소모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앱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앱들 급할 때 갑자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앱들을 받을 때 내가 와이파이에서만 설정해 놓으시면 설치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매번 와이파이에서만 할 것인지 모든 네트워크에서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설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확인을 눌러주시고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앱 자동 업데이트를 한번 볼게요. 앱 자동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앱이 항상 실시간으로 최신 버전이 유지되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어플이나 쇼핑몰 어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안 업데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신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용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게임 같은 것들은 굳이 자동 업데이트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업데이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이 환경을 난 조절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앱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하시면 좋은데요. 모든 네트워크에서라는 것은 언제 어디 때나 내가 설치된 앱들이 무언가 업데이트 내용이 있다면 그 즉시 업데이트를 반영해 이런 뜻이고요. 와이파이에서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한 푸시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줘 이런 뜻이에요. 앱 자동 업데이트 안함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앱 자동 업데이트 원하지 않아. 내가 들어와서 하고 싶을 때 아까 보셨던 그 업데이트 메뉴에 와서 내가 업데이트 할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앱이 많고 저처럼 앱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지 알고 핸들링이 가능하다면 앱 자동 업데이트 안 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폰이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앱 때문에 내 데이터가 소모되는 걸 원하지 않아라고 하실 때는 와이파이에서만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연결될 때만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해서 적용시켜 주는 거죠. 모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을 쓰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와이파이에서만을 설정해 놓으시고 특히 외국에 나가실 때는 자동 업데이트 안함을 하시는 게 좋고요. 국내에 있지만 그냥 업데이트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게 필요해라고 하실 때는 와이파이에서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뭐 동영상 자동 재생 같은 경우도 항상 동영상 자동 재생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소모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 카카오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 왔을 때 영상이 있다면 바로바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용량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동영상 자동 재생 안 함이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재생을 하겠다라고 지시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쭉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래쪽에 보시면 고객센터라고 있어요. 앱을 사용하시다가 혹시 뭐 문제가 있으실 때이 고객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친절하게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이버 지식 같은 그러한 형태의 도움만을 원하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 맞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시면 어쨌든 답변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시거나 전화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080-234-0051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면 받진 않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요청 가능하시고요. 뭐 기본적인 환불 요청 같은 경우는 앱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앱이 있다 그러면 중간 아래쯤에 이렇게 항상 개발자 연락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 연락처를 통해서 주로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답변이 오니까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글 플레이에 있는 의견 보내기나 뭐 질문하기 그 거기랑 그다음에 각각의 앱에서 있는 개발자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법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셨던 고객센터는 막대기 3개 있는 그러한 그 버튼 눌러 놓으시고 저 아래쪽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